네, 제가 지난 시간에 1편으로 함수랑 함수의 호출, 고차함수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1편으로 이거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함수와 함수의 호출, 특히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이랑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 이거를 제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선언이고, 함수 이름 뒤에 이렇게 괄호 붙여서 하는 것들, 이게 호출이죠, 호출. 그리고 이렇게 함수 호출하면 뭐를 해라? 눈딱 감고 바로 리턴 값으로 바꿔라. 리턴 값 얘죠. 얘로 이렇게 바로 바꿔라. 이게 첫 번째 강의였잖아요. 제가 근데 함수의 호출, 함수의 선언, 얘네를 잘 구분하라고 한 이유가 이제 두 번째 강좌. 오늘은 호출 스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여기서 함수의 호출과 선언을 진짜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함수 같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함수 선언하고 함수 호출을 이렇게 하잖아요.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호출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뭐 콘솔로그 A 이런 게 있으면 함수를 호출했을 때 당연히 이 내부가 실행이 되겠죠. 이 내부가 실행. 그러면 여기 콘솔에다가 A라고 이렇게 찍힐 텐데, 함수가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선언 안에 또 선언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바깥에서 function c 해서 선언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코딩하실 때는 이렇게 좀더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b를 호출하고 여기 안에서는 뭐 c를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안에는 콘솔로그 c 콘솔로그 b 이렇게 있고, 예제는 사실 뭐 만드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개 얽혀 있으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변수들, 함수들과 같이 보통 이렇게 변수들이 많이 나오죠. x라고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예제 같은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넣어두시고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코드들 그냥 실제로 실행을 안 해보고도 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에서 어떤 변수에 접근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실행을 안 하고도 미리 알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코드를 제대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좌 이름이 인간 JS 엔진 대기죠. 자바스크립트 엔진 대기. 그 말인즉슨 목표가 코드를 실행해보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99%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A, C 이런 것들, 만약에 지금 어떻게 순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함수에서 어떤 변수 접근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 강좌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 뭐 면접 같은 거 가실 때 보통 이런 막 복잡한 코드들 해서 막 자바스크립트 원리 물어보는 그런 면접들 많거든요. 뭐 알고리즘 물어보거나 뭐 라이브러리 물어보거나 그런 면접들도 있지만, 항상 또 물어보는 게 이런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좌를 들으시고 나면 이제 어떤 파일이든 어떤 코드든 직접 돌려보지 않고서도 자바스크립트 순서, 실행 순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99%라고 했냐면, 자바스크립트 스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공식 스펙이 있어요. 공식 스펙이 있는데, 공식 스펙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지금 옆에 이 스크롤 작은 거 보이시나요? 요게 전부 다 자바스크립트 스펙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를 뭐다 외운다, 그런 거 말도 안 되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강좌는 이 스펙이랑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거 공식 스펙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르치냐. 그런데 그막 여러분들 혹시 막 수능 공부할 때 인강 같은 거 들어보셨으면, 막그 강사만의 막 희한한 방법으로 뭐 앞글자만 따서 뭐 공식을 만든다든가, 그런 걸로 많이 하죠. 실제로 사실 그렇게 해도 거의 99%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는 어떻게 대처하냐? 안 쓰면 돼요. 여러분들 그100%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원래 보통 공부라는 게 있으면 처음에 한90% 공부하는 거는 한10% 노력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 공부하려고 하면 90%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죠.
네, 특히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딱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자바스크립트의 한99%알수 있다. 이렇게 좀 추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스펙이랑은 좀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1% 그런 코드는 안 쓰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학습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 강좌 수강생이 2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언어학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무조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니죠. 정확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네, 물론 이상하게 알면 안 되긴 한데, 네, 100% 정확이 아니라 그냥 99%, 네, 그 사소한 디테일은 무시를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100% 전부 다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해야 딱 필요한 부분만 할수 있는지 그거를 제 방식대로 알려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쓰지 마라.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어학자 얘기를 꺼낸 게, 그렇다고 뭐 이거 정확하게 이 스펙을 공부하는 노력이 뭐 헛수고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그걸 토대로 뭐 다른 언어를 만든다. 예, 그러려면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언어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예,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는데, 내가 뭐 다른 언어를 만들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웹 서비스를 만들고 그럴 건데, 그럴 건데 굳이 그럼 프로그래머가 되면 되지 언어학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제가 뭐, 그, 이 자바스크립트 스펙 공부하는 분들을 뭐 비난했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효율적이지 않고 자기가 그 지향하는 바, 그거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먼저 보여드리자면,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돌려보자면, 요거 그냥 뭐, 처음에 콘솔 로그 A 나올 것이고, 여기다 밑에 적어볼게요. 여기서 A 나오고, 그 다음에 B 나오고, 그 다음에 C 나오고, 여기서도 뭐 C 나오고 이러겠죠. 이건 사실 엄청 쉬운 예제예요. 엄청 쉬운 예제고, 예제가 이제 조금씩 복잡하게 돌아갈 텐데, 저희 이거 첫 번째 강의는 호출 스택이니까,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코드 분석하는데 호출 스택이라는 게왜 나오나, 그거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거 자바스크립트 코드 또는 프로그래밍 코드들은 항상 볼때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거든요, 코드라는 거는. 예, 코드라는 거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되는 이런 코드들도 있어요. 얘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요런 코드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죠. 예, 이렇게 쭉 순서. 이렇게 1차원적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되려면 이 1차원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2차원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이런 1차원 흐름, 요거에서 벗어나셔야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원활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S 페인트, 제가 좋아하는 그림판. 그림판을 항상 이렇게 반 잘라놓고, 그림판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처음에 초보일 때는 이렇게 직접 그려보셔야 될 것이고, 숙달이 되면 저처럼 머릿속에 그냥 이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이거 그리는 연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함수의 호출이죠. 호출 여기. 그러니까 호출 스택이라는 거는 호출할 때마다 뭔가 스택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스택. 자료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스택은 이렇게 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하나씩 쌓이고, 빠져나갈 때는 위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네, 그런 게 스택이에요. 이거는 보통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명함 또는 저금통 이런 거 많이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명함집이 있어요. 명함집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명함 이렇게 한 장씩 쌓아놓겠죠? 한 장씩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꺼낼 때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요거 하나씩 꺼내겠죠. 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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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구조를 이제 스택이라고 하고 또 다른 용어로는 라이프 또는 파일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레스트 인 퍼스트 아웃. 퍼스트 인 레스트 아웃.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던 애가 나갈 때는 가장 처음에 나간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애는 가장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자꾸 하나씩 빼내야 되죠. 그러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요런 게 이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 자바스크립트 엔진 대기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큐가 있을 거예요. 큐. Q가 있는데 Q는 어떻게 된다? Q는 여기랑 여기가 둘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요. Q에 이게 첫 번째 거다. 첫 번째 거면 두 번째 게 들어올 때 여기에 쌓이는 게 아니라 얘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고 점점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가 1번.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렇게 왔고, 이제 빠져나갈 때도 1번인 애가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얘가 이렇게 쏙 빠져나가고, 이렇게 당겨지고, 빠져나가고, 당겨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길, FIFO라 그래요. FIFO. First in, first out.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택과 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거 알아야 되냐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이론, 뭐 언어 이론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거의 다 자료구조 같은 게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 프로그래밍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